마산의 한 중학교 학생들이 용기와 극기를 배우겠다며 히말라야 등정에 도전했습니다. 극한에 맞선 중학생들의 16일간의 여정을 정유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만년설로 빛나는 산봉우리가 푸른 하늘 아래 펼쳐져 있습니다. 히말라야. 성인들도 오르기 힘든 이곳을 중학생들이 도전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거 히말라야 같이 올랐어요. 그냥 말만 좀 불풀려서 그냥 애들끼리 그냥 같이 산 타는 줄 알았는데. 학교 특화 교육의 마지막 관문이 된 히말라야 등반. 지리산과 한라산을 오르며 체력을 단련했지만 하루 10시간의 산행은 쉽지 않았습니다. 4시간 30분 걷고는 소감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온몸을 파고드는 추위에도 서로 응원하며 호박 5일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길 옆에는 황금빛으로 물든 풀들이 자라고 있어서 내가 마치 사자의 등 위를 걷고 있는 것 같았다. 마침내 눈앞에 펼쳐진 히말라야의 고봉들. 마지막 남은 힘들을 짜내 우리는 마침내 정상에 올라섰다. 안나푸르나 남봉과 마르디 히말, 마차푸차레가 병풍처럼 펼쳐져 있었다. 아쉬움을 뒤로한 채 돌아오는 길. 학생들은 가난하지만 행복한 나라 네팔에서 저마다의 세상을 그립니다. 내가 무슨 꿈을 꾸면 10년 뒤에 해야 할 각오 그런 거 적고 있어요. 16일간의 여정. 학생들은 히말라야를 가슴에 품고 훌쩍 성장해 돌아왔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